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RPM 모드에서 CQ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선 밴드에는 FM 모드가 있는 밴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HF에서는 유일하게 10메다 29MHz, 그리고 그 위로는 50MHz, VHF에는 145MHz, UHF에는 433MHz, 1.2기가, 2.4기가,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FM 모드에는 필히 코일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주파수에서 CQ도 내고, 컨택을 하게 되는데, 2메타 코일 주파수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CQ로 내죠. FM 모드에서는 우리가 교육 받을 때도 코일 주파수에서 CQ로 내기 전에 이미 교신 주파수로 이미 확보한 다음에 코일 주파수 가서 CQ로 내고, 코일 주파수에서 CQ 낼 때 교신 주파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컨택을 해서 교신국이 있으면, 응답국이 있으면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Q, 여기는 DS1 MFC입니다. 주파수 14506, 교신 주파수 14506에서 수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Q로 내고 코일 주파수 14506으로 이동을 해서 응답국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컨택이 되면 교신을 하게 됩니다. 코일 주파수라는 건 여러 국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사태, 뭐 메이데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쓸데없이 긴 멘트를 날리거나 교신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일 주파수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CQ2메타, 여기는 DS1 MFC 수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적인 경우하고 뭐가 틀리냐면 CQ하고 뒤에다가 파장, 그 해당 밴드 주파수에 파장을 붙이고 파장을 외친 다음에 대부분 다 그렇게 내신 분들이 뒤에 교신 주파수를 지정을 안 합니다. 그냥 수신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CQ2메타, 여기는 DS1 MFC입니다. 주파수 506에서 수신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0메가로 예를 들면 CQ6메타, 이제 이런 식이 되고, 그 밑에 10메다 FM 29메가헤르츠 FM에서 CQ를 낼 때는 CQ10FM. 그러니까 왜 코일 주파수에서 이렇게 이렇게 멘트가 길어지게, CQ를 날리고, 왜 또 교신 주파수를 지정을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 햄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 또 그렇게 하시고, 뭐 개중에 또 뭐 최근 뭐 이렇게 개국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왜 CQ2메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그 파장을, 그 해당 주파수의 파장을 왜 CQ 뒤에 붙여서 이렇게 복창을 하는가? 뭐 그건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햄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뭐 메이커에서 뭐 그럴듯한 무전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뭐 60년대, 70년대 개국하신 분들은 제대로 된 무전기가 없다 보니까 직접 부품을 구해서 홈메이드, 그러니까 무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준공 검사를 맡아서 허가를 내가지고 교신을 개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주파수라고 하죠. 기본 주파수. 그러니까 내가 7메가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7메가헤르츠에 발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발진된 주파수, 그 목적 주파수, 기본 주파수가 7메가헤르츠라고 하면, 그 주파수, 7메가헤르츠 주파수에는 7메가헤르츠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조파, 고조파라고 해서 그 하모닉이라고 하죠. 고조파, 고주파가 아니라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 그러니까 배수의 주파수, 해당 기본 주파수의 배수의 주파수도 존재를 합니다. 7메가면 1배수는 14메가, 2배수면 37은 21, 21메가헤르츠 주파수도 그 7메가헤르츠 안에는 같이 존재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메가헤르츠에 1배, 2배, 3배 되는 그 고조파가 같이 그 안에 주파수가 공진이 되게 돼, 발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본 주파수가 가장 강하고, 그래프로 그리면은 7메가는 가장 강하게 이렇게 높게 돼 있고, 그 위에 산이 이렇게 무너지듯이 그 이제 그 제일 고조파는 그 7메가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또 제2 고조파는 그 제1 고조파보다 더 약해지고, 제3 고조파는 제2 고조파보다 더 약해지고, 물론 이제 신호 강도가 1, 2, 고조, 1배, 2배, 3배 이렇게 갈수록, 위에서 기본 주파수, 제1 고주파, 제2 고주파, 제3 고주파로 이렇게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7메가헤르츠 안에는 그런 고조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은 뭐 7메가뿐만 아니라 뭐 14메가, 28메가 아니면은 144메가 모든 기본 주파수에는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마추어 밴드는 고조파, 그러니까 배수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밴드의 밴드가 1.9MHz에 2배는 3.8이 되죠. 3.5도 있지만 3.5, 3.8, 3.9. 그리고 3.5 주파수에 제2 주파수는, 제2 고조파는 7MHz. 그리고 7MHz에 제2 고조파는 14MHz. 그리고 14MHz에 제2 고조파는 28메가가 되죠. 그리고 7MHz에 제3 고조파는 37은 21, 21MHz가 됩니다. 그래서 7MHz 기본 주파수에서 송신을 하다 보면 21메가 수신기로 그 해당되는 제3 고주파를, 주파수를 스캔을 해보면 약하게, 아주 약하게 수신되는 걸 쉽게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를 이제 그 무전기라는 건 목적 주파수 외에 제2, 제3 고주파가 없게끔, 그러니까 그 이건 이제 제2, 제3이 그러니까 제1 고주파 외의 주파수는 불효파가 됩니다. 불효파, 필요 없는 주파수가 돼서, 그 불효파, 그러니까 제2, 제3에서는 혼신을 일으키는 필요 없는 스피어리스라고 하죠. 스피어리스, 불효파, 잡음, 혼신을 일으키는 그런 쓸데없는 잡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을 최소로 제거를 해야지 우수한 무전기가 되고, 준공 검사를 자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준공 검사에서 제2, 제3의 그 스피어리스, 그 불효파가 너무 기준치에 너무 강하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이 됩니다. 뭐 불협화가 있다고 해도 그 합격선 이하로 그 자장 무전기에서 필터를 잘 써가지고 회로를 잘 구성해서 필터를 잘 해가지고 제2, 제3의 불협화를 억제를 해서 이렇게 그 무전기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야지 우수한 무전기가 되고 준공 검사에서 합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무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러니까 메이커 무전기가 없던 시절에 무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개국을 하던 시절 그 시절에 오랜 선배님들이 무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온열을 할 때 그 기본 주파수가 7MHz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제2고조파는 고조파 14MHz에 그 7MHz에서 송신한 내용이 14MHz에도 아까 제가 22MHz에서도 나온다고 얘기했듯이 7MHz에서도 수신이 약하게지만 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13회에서 그걸 듣는 분들은 아까 그 송신하신 분은 7메가에서 운영을 하는 나는 7메가에서 운영을 하지만 13회에서 제2 고조파가 나오니까 14MHz를 듣는 분은 이게 14MHz에서 운영을 하는 신호인지 7MHz에서 운영을 하는 신호인지 잘 모릅니다. 신호 강도만 놓고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뭐 DX 신호는 약하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밴드를 CQ 내일 때 그래서 CQ에 복창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7MHz는 FM이 없지만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CQ 7MHz 그러니까 7MHz는 파장이 40m죠. 그래서 CQ 40m, CQ 40m 이런 식으로 내면은 14MHz에서 그 신호를 듣는 분도 CQ 40m로 들으니까 이 신호는 14MHz에서 내가 들었지만 저 신호는 이 14MHz 신호가 아니라 7MHz에서 나는 운영하는 소리 신호이고 내가 지금 14MHz에서 듣는 소리는 스피오리스 사이비 신호 가짜 신호 고조파 불효파가 수신돼서 나한테 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응답을 안 하겠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CQ를 낼 때 자기가 운영하는 해당 밴드를 복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뭐 FM 모드로 운영하다 보면 뭐 그때에 그렇게 나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나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아니면은 뭐 무전기는 요즘 최신의 무전기로 그런 스피오리스라든지 잡음 혼신이 대부분 아주 우수한 성능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2고조파, 제3고조파로 혼신을 주는 그런 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메이커에서 베이스 리그로 만들어지니까 뭐 모빌 리그라든지 메이커처럼 그렇게 그 메이커에서 나오는 건 또 여러 가지 그 막 그게 까다로운 검사를 맡아서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 그런 자작기기처럼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무전기 오래되신 분들이 요즘에 그런 베이스 무전기 최신의 무전기를 운영하면서도 투메타에서 CQ를 내면서도 옛날 방식대로 CQ 투메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나는 이런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베이스 리그로 요즘에 베이스 뭐 스피어리스가 안 나오는 없는 베이스 리그로 투메타에서 CQ를 내지만 옛날 방식대로 CQ를 낸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운영을
10kg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10kg 내면 10kg 2m 이렇게 내고 주파수도 지정을 안 하죠. 그 이거 내 신호를 듣고 교신하고 싶은 분은 뭐 컨택을 일단 해서 주파수를 뭐 매수로 가가지고 가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506으로 가 이제 컨택 그 국을 내가 교신하려고 그 10kg 낸 국을 뭐 DS1 뭐 누구누구 이렇게 불렀으면 뭐 주파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파수 없습니다. 그러면 502나 506으로 뭐 504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코 주파수에서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불필요한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파수 지정 안 하게 되면 이런 필요 없는 그런 멘트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쉽게 내신 분의 생각은 나랑 교신하려면 응답하는 국이 주파수 찾아서 나한테 불러주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개중에 일부는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 그렇게 한 건 진짜로 맞습니다. 그게 맞고 다른 밴드에 혼신을 주거나 불협화 스피어리스를 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 지금 무전기들은 HF나 VHF 그런 밴드의 메이커즈에서 나온 건 성능이 이미 검증돼서 나오는 거니까 불협화라든지 다른 밴드에 혼신을 주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 그렇게 성능이 우수하니까 그런 무전기를 운영할 때는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말고 코일 주파수라는 건 짧게 짧게 간결하게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10kg 내기 전에 이미 빈 주파수를 이미 확보를 가서 해서 10kg 낼 때 교신 주파수를 지정해서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오래되신 분들이나 뭐 또 계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막 개국하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제 막 개국하지도 않은 한 중간 정도급 그런 분들이 대중에 그렇게 올해 선배님들이 10kg 2m 하니까 그게 또 멋이 있습니다. 멋도 있고 멋이라고 좀 하기엔 좀 그런데 좀 뭔가 좀 특색 있고 좀 다르고 좀 그래 보이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경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선배님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따라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10kg 2m 해서 그렇게 또 운영하는 국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 옛날에 뭐 스피어리스 뭐 60년대 70년대 자장 무전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뭐 또 개중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상관없이 그냥 따라하는 경우 조금 멋이 있으니까 따라하는 경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마추어의 멋은 그런 게 멋이 아니라 이렇게 코일 주파수는 짧게 그러니까 FM도 정석대로 FM 모드에서 코일 주파수는 짧게 운영을 해서 코일 주파수로 지정을 해서 간 다음에 교신을 좀 멋있게 하는 게 진짜로 멋있는 것이지 그렇게 뭐 10kg 2m 이렇게 해서 겉멋으로 그런 멋으로 따라하는 건 진정한 멋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뭐 1, 2년 또 아니면 막 개국하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FM대로 정석대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경우인데 제가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왔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렇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지금도 무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의미를 가지고 자작 홈메이드 자작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뭐 7MHz 아니면 14MHz HF 뭐 SSB CW 송수신기를 직접 만들어서 중공검사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메이커제의 최신의 기술로 만든 베이스 리그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외쳐야 되느냐, CQD에 파장을 번거롭게 외쳐야 되느냐 하는 건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답이 생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